여러분 얄루. 예, 레알이다 EAPAC 강좌 88편입니다. 예, 이번에 할 강좌는요, 프록시를 이용해서 무지개색 만들기입니다. 예, 이 프록시로 무지개색 만드는 거는 여러 가지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일단 색깔이, 색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매개체라면은 전부 가능해요. 예를 들어 프로, 파티클, 스프라이트, 뭐 빛나는 테두리 등 뭐시기 등, 어쨌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일단 여러 매개체에 적용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일단 프롭부터 적용시켜 볼까요? 자, 잠깐만, 렉 걸렸. 프롭을 추가해 주세요. 프롭을 추가하신 후에 프록시를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변수 이름을 어딨어? 여깄다. 색상으로 결정해 주신 다음에 그 수식란에다가 아이 자꾸 이상한데 틀게 돼. SHSV 언더바 2 언더바 컬러 괄호 괄호 타임 괄호 괄호 별, 여기서 속도를 정해 줍니다. 360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퍼센트 360,1,1 괄호 닫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용용용용용용용용 이렇게 됩니다. 예, 정확한 수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 4 3 2 1. 오케이, 보여주기 시작한 끝. 자, 이렇게 프롭을 막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할 수 있고요. 예, 다음은 다음 색깔을 적용해 봅시다. 다음 적용할 매개체는요, 빛나는 테두리입니다. 빛나는 테두리를 이렇게 추가시 안 보인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장수를 좀 이동할게요. 빛나는 테두리가 여기 맵 일부에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저쪽 밑에 제 친구 스쿼드가 있습니다. 지금 신경 끄시고요. 신경 끄시고. 아, 잠깐만. PAC 렉 걸렸어. 잠깐만. 안 돼. 살아나야 돼. 제발. 제발 살아나야 돼. 안 돼. 얌마 일어나. 일어나 게리모드. 됐다. 네, 이렇게 빛나는 테두리가 있죠. 빛나는 테두리가 있죠. 마찬가지로 빛나는 테두리도 이렇게 프록시를 추가하신 다음에 변수 이름에서 색상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수식을 마찬가지로 복사하셔서, 그러면은 이렇게 빛나는 테두리도 변경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 하고. 자, 다음 매개체는 파티클. 파티클은 색상이 색 1, 색 2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예, 색 1로 하셔야 돼요. 색 2로 하면은 아무 반응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명암을 없애주고, 마찬가지로 파티클에 프록시를 추가하셔서 변수 이름, 파티클은 색이 나눠져 있다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색 1로 선택해 주세요. 다음 이렇게 또 수식을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렇게 우와 이와 이뻐. 이야 이쁘다 이뻐. 이렇게 예, 무지개가 이쁘게 나타납니다. 예, 이걸 이용해서 뭔가 좀 화려한 이펙트, 예, 럭스의 궁 그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자, 다음 스프라이트. 사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 스프라이트를 딱 추가하신 다음에 일단 이쪽으로 옮깁시다. 크기를, 아이고. 자, 그 다음 말 안해도 아시죠? 프록시 추가해 주신 다음에 변수 이름을 색상으로 결정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뭐 또 수식 복사해 주시면 이렇게 웅웅웅용용용용용용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예,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무지개 프록시들을 이렇게 적용해서 예쁘장한 어쨌든 뭐 예쁘장한 것들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또 색상 조정할 수 있는 게 있나? 잠시만요. 아 그래 빛도 빛 빛에도 참고로 색깔을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빛이 보이시죠? 뭐 빛도 마찬가지로 뭐 프록시 해주신 다음에 색상 이렇게 또 수식 결정해주시면 이렇게 웅웅웅웅웅웅 이렇게 됩니다. 일단 적용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일단 한번 적용시켜 봐야겠네요. 또 적용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더라, 뭐가 있니. 아 그래 트레일도 말이죠. 트레일도 마찬가지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 다 참고로 트레일은 시작 색상과 끝나는 색상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프록시를 두 개 넣어줘야 돼요. 예, 프록시를 두 개 넣겠습니다. 프록시 두 개 넣어야 돼요. 예, 첫 번째 변수 이름 시작 색상을 해주신 다음에 복사, 그 다음 이걸 복사해 주셔가지고 시작 색상을 끝난 색상으로 변경해 주시면 요리 이쁘죠? 요리 아 잠깐만 요리 와 이렇게 막 무지개색으로 막 빛나고 막 딱딱딱딱 하고 막 그러자 또 다음 아 그래 줄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줄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 있고요. 예, 줄 색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레일처럼 시작 색상과 끝나는 색상이 나눠져 있으니까 예, 줄이래 트레일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 말이죠. 뭐가 있니? 그래 안개를 소개 안 해드렸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여기서 추가로 안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개는 말이죠 말 그대로 풀업의 안개가 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안개 난 왜 안 보이지? 아 그래 사실 이건 저도 잘 쓸 줄은 몰라요. 사실 저도 잘 쓸 줄은 몰랐는데 일단은 얘도 안개도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보죠. 이렇게 색상 변경되는 거 보이시죠? 사실 안개는 어떻게 잘 적용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거를 크게 해도 잘 되지도 않네요. 어쨌든 안개도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이 점 알아두시고 또 다음 뭐가 있니? 이제 웬만한 거는 이제 다 한 것 같네요. 예, 다 됐습니다. 네, 이로써 예, 무지개색 프록시 강좌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 무지개 프록시들 이용해서 여러분들만의 이쁘고 샤랑 샤방샤방하고 그런 PAC들을 만들 수 있길 바랄게요. 예, 지금까지 레아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89편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얄로 굿.